언니, 언니가 지금 마음을 느껴보자면 마음 중심을 못 잡고 있어. 제가요? 예. 네. 지금 네. 뭔가가 아닌 거를 부여잡고 사시는 분인 것처럼 난 보여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언니 머릿속에는 뭐 하나에 꽂혀 있어서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들려. 근데 언니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되게 들어서 보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언니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답이 아니다. 응, 답이 아니다. 자꾸 그러면 그냥 답이 아니래. 그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아닌 걸 갖다 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언니 점점 많이 다녀요? 네, 저 진짜 점집 많이 다니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간 네네. 점집에서 저한테 아무래도 이거 신병 같다고, 저한테 신내림 꼭 받으라고, 그 말까지 이제 들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언니 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야? 네, 결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지금. 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애초에 그거 듣지도 않고 아니라는데? 답이 아니래. 그리고, 언니는 뭐 신의 가물인 것 같다, 뭐 신의 뭐 신병이다, 신이 있다, 뭐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언니 지금 동공 풀려 있거든? 근데 그 동공이 풀렸다라고 해서 이게 뭐가 와서, 빙의가 돼서, 혹은 뭐 신이 와서가 아니라, 언니 정신이 풀린 것 같아, 지금. 제가요? 지금? 어딜 봐서요? 언니 마음이 지금 그래. 신의 기운? 전혀 안 느껴져.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도 막 지금 들려요? 막 뭐가 옆에서. 들려요? 여기서 막 뭐라고 하는데, 여기 막 애기 동자 있다, 뭐, 담궈달라, 막 이런 소리 막 들려요. 뭘 담궈? 담그를 막 들려는데? 뭘 담그래? 몰라요. 담궈 막 먹고 싶다. 누가 아, 옆에서 자. 네, 단 거? 담궈. 달달한 거? 언니가 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근데 언니, 내가 아무리 언니를 봐도 신기, 뭐, 신의 기운,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뭐 언니가 이게 아니면 뭐 빙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네. 빙이 뭐 귀신 없는데, 언니 몸에? 제가 얼마 전에 자다가 밤에 너무 제가 남자랑 자고 싶어가지고 점집에 갔는데 그 점집에서 저한테 새끼가 이거 들어온 거다. 이거 분명하다. 그리고 제가 막 말을 하는데 이거 빙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내림굿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내림굿까지 이제 받으려고 지금 왔기 때문에. 언니, 새끼가 있대?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귀신이 언니한테 붙었대? 네. 언니, 원래 잘 생각해봐요. 언니, 원래 성욕이 넘치는 여자야. 아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언니, 맨날 하고 싶지? 그 요즘 들어서 그래요. 요즘 들어서. 언니가 그게 요즘 들어서 폭발을 했겠지, 성욕이. 아, 속력이? 전혀. 그리고 언니가 단게 먹고 싶고, 이런 거는 네. 언니가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머리가 약간씩 아파오면서 옆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고 지금 식은땀까지 지금 날라 그래.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이제 완전 반응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뭔 자극이 와, 자극이. 지금 막 옆에서 막 우엉우엉 대고 막 사람들이 막 보이고 막 뭐가 막 아른아른 거려요. 막. 여기 뭐가 많아? 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막 뭐가 있어요? 언니 눈에 우리 신명이 보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몰라요. 전 지금 막 뭐가 보이니까 아무튼 저는. 근데 언니, 여기에 점집을 다니면서 무당들한테 네. 조언을 구해갖고 내림을 생각을 하고 빙이 걸렸다고? 빙이 걸렸는데 어떻게 신은 내림을 받나? 빙의가 뭔데? 허주끼고 귀신 껴갖고 언니 몸을 내주고 육신을 내주고 언니 정신이 뒤로 가는 건데 그걸 가갖고 내림을 시킬 신엄마가 어디 있어? 선생님이 어디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밤에도 자는데 누가 저를 막 이끌고 막, 어딘가로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막, 남자가 막 보이고 막, 남자 막 몸을 막 더듬고 싶고 막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니 봐봐, 잘 들어. 네. 언니는 성향이 네.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높고 상상력이 풍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거를 커가면서 과정 중에 엉들렸던 거야. 근데 언니 머릿속에는 막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고 막 이러고 살았지? 근데 그게 표출되고 표현될 줄 그런 상황들이 안 생겼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아마 한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감정이
언니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돈이 와서 나는 그게 마음의 병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이 생긴 거지 갑자기 뭐 신이 와갖고 혼이 들어와갖고 빙의가 되고 신내림을 받아야 될 정도의 신명이 오고 전혀 안 보여. 내가 만약에 내 공수가 틀리고 내가 언니의 신의 기운을 못 느끼고 언니에 대해서 뭐 그 뭐야 빙의 될 만한 그런 혼들을 못 느낀 무당이라면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지고 언니가 진짜 신이라면 내가 공짜로 내가 신내림까지 해줄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경험부터 가. 아, 지금 답답해. 경험부터 가. 아, 답답해 지금. 그게 언니야. 이게 답답하고 언니가 지금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병원 가잖아. 언니 병명이 나올 거야. 병명 안 나오면 찾아와 따지러. 와, 지금 진짜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너무 답답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난 충분히 들었고 내가 무속이냐, 무당이잖아. 언니. 나는 내 소견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무당이 언니한테 내림굿 하라고 난 얘기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신이 느껴져야 내림굿을 하라고 하지. 전혀 안 느껴져. 와. 하다못해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럼 막 헛거 보이고 막 밤에 막 남자 몸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거는 네. 언니가 자극을 받은 지 오래됐어. 언니 남자 안 만난 지 오래됐지? 좀 됐긴 했죠. 커봐.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그리운 거야. 남자 만나면 해결될 문제고 언니가 뭐가 보이고 막 뭐가 들리고 하는 거는 병원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심리 치료받고 하면 다 나을 병이에요. 그냥 병원부터 가셔. 아셨지? 나 믿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병원 가셔. 그럼 거기서 고쳐질 문제지, 이쪽에서 고쳐질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난 보여져요.